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아주 제가 볼 때는 코미디를 방불케했습니다. 어떤 국회의원들이 김문수 후보에게 일제시대 선조들의 국적은 지금도 일본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김문수 의원 후보자가 아니 대한민국은 1948년에 건국되었으니까 일제시대 때이 나라의 국적은 이 나라 국민들의 국적은 일본인인 거다. 그 상식적인 거다. 일제시대 때 나라가 없는데 전부 일본 국적이지 어디로 할 거냐. 대한민국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의 박홍배 의원이 일제 강점기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 아니다. 임시정부의 법 통과 불이한 거한 이념. 대한민국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라는 제헌 헌법을 부정하는 거다. 이렇게 달려들었어. 저는 정신 나간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제시대 때, 그러니까 이 우리가 역사적 용어를 쓸때 바보들도 이해할 수 있게 문명이 있어야 됩니다. 일제강점기 이런 말을 써서는 안 됩니다. 일제시대, 일제시대입니다. 일제강점기가 아닙니다. 일제시대 때다 일본 여권을 가지고 다녔죠. 아니, 일본 여권 가지지 않고 누가 다닐 수 있습니까? 김구는 중국 여권을 썼습니다. 김구는 중국에 살았으니까 중국 여권을 썼죠. 김구는 한국에 들어와서도 여권을 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한국 여권을. 그래서 김구는 한국인이었던 적이 없다라고 지금 일부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일제시대에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라고 하니까 뭐 임시로 뭐 강제로 점령했다가 제거된 것 같잖아요. 일제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 자체가. 그러니까 여권은 당연히 일본 국여권을 쓰죠. 아니 대한민국인들이 누가 무슨 여권을 씁니까? 그럼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 시대 때 어디 달나라 여권을 썼습니까? 아니, 박홍배 의원의 조상은 그럼 무슨 여권을 썼어요? 일본 여권을 쓰죠. 일본 국여권. 그게 나라가 없는데 어떡합니까? 아니, 임시정부를 개성한다고 해서 거기서 여권을 줍니까? 아니, 임시정부의 여권을 들고 누가 상해임정 여권을 들고 누가 다닙니까? 없죠. 여권이 없던 시절은 19세기입니다. 19세기 같으면 여권 없이 다니죠. 그런데 여권이 이제 생기고, 네이션 스테이트가 다 생겨서 국가 간의 경계를 다 정해놨는데, 국가가 없는데, 일본국 여권밖에 없죠. 그럼 박홍배 조상들은 무슨 여권을 두고 다녔어요? 다 일본국이. 일본 국민으로서 신고하고 세금 내고 일본 국민으로서 활동하고. 그게 식민지, 대한민국의 식민지였습니다. 대한민국이 식민지였던 시절의 이야기. 그걸 있는 거를 없다고 그러면 어떡해요? 임시정부가 있었다는 거예요. 박홍배 의원 얘기가 임시정부가 있었다. 일제의 강점은 불법 지배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 아니, 지금 와서 인정할 수 없다는 거 하고, 그 당시에 그럼 일제가 있었는데, 어떻게 하냐.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에서도 이는 인정한 사실이다. 후보자가 다른 시각에서 말씀하고 있어서 역사인식과 국가 간의 의문이 든다. 그게 대법원 판결이 잘못된 겁니다.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잘못되었다. 만일에 그렇게 해석한다면 그건 잘못되었다. 그 지금 국회에서 대한민국인들에게 환상을 만들어내고
자꾸 환상을 만드는 존재하지 않았던 걸 존재하고 있었던 사실을 없었다고 주장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어떤 종류의 사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무슨 부두교도 아니고 무슨 인형 찌르고 다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김대중 대통령도 일본 군대에 갔고 그렇잖아요. 오장이었다고 하잖아요. 다 일본 군대에 가지. 누가 일본 군대 안 간 사람 누가 있어. 만주벌판을 헤매던 사람 중국 국적이거나 아니면 소련 국적이거나 일제하에서도 어떤 형태건 국적을 가지죠. 예? 홍범도는 러시아를 택했죠. 구 소비에트의 국민이기를 택했습니다. 김구는 중국 여권을 가지고 다니고 여권을 안 가지고 다닌 사람은 딱 한 사람 있습니다. 여권을 안 가지고 다닌 사람. 일본국이 여권을 거부했던 사람. 일본국이 여권을 나는 거부한다. 나의 조국이 없으므로, 나의 조국이 없으므로 나는 여권을 갖지 않겠다. 고 주장했던 딴 한 사람. 이승만입니다. 이승만은 여권 없이 다녔어. 이승만의 친구들에게 추천서. 이승만 친구들이 다 고관대작들이 많았죠. 추천서. 그거 여권 대신 가지고 다녔어요. 여권 없이 다녔던 단 한 사람. 그 말고 누구였어? 없죠. 정신을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본국 여권을 가지고 일본 군에 입대도 하고 일본 기업에 취직도 하고 일본 대학에 유학도 갔던 겁니다. 지금 김준엽 장주나 이런 사람들이 광복군이라면서요. 그래서 굉장한 권세와 영광을 누렸죠. 칭송받고 장주나 김준엽은 뭐 장정이라는 책도 쓰고 탈령에서 도망다니 탈령의 경로를 장정이라고 그래서 광복군에 갔습니다. 왜? 일본 유학 갔다가. 그럼 1944년까지 일본국 국민으로서 신나게, 뭐 신난다 표현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일본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유학까지 가서 아무 일 없이 장래의 동양으로, 일본 제국의 동양으로 출세길을 달리다가 막판에 광복군에 뛰어들면 독립투사가 되고 그렇잖아요. 28독립선언서를 쓰고 상해 임시정부를 만들고 정말 죽을 고생 다하고 3.1운동을 국제세계에 알리고 28독립선언문을 쓰고 선언문을 쓰고 3.1운동이 터지자 그 선언서를 번역을 해가지고 상해에서 국제언론에 그 사실을 알리고 고생을 하던 이광수는 친일파가 되고 그 일본에서 잘 누리고 살다가 막판에 유학 가서 학도병으로 갔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제 일본이 수명을 다한 것 같으니까 탈령해가지고 광복군에 갔다. 그 독립투사고 그럼 어느 시점에 잘라가지고 독립투사는 어느 시점까지 되고 우스꽝스럽지 않나요 이게? 다 일본 여권 가지고 다녔는데 있는 거를 없었다고 하거나 일본의 식민지 시절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발상입니다. 어제 제가 그 김문수의 그 청문회 내용을 청문회를 보면서 기가 막히죠. 강점기라는 그 거짓말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렇습니다. 이제 국회도 그렇고 그동안에 청문회 같은 거 나면 늘 논란인 건데 민주당은 습관적으로 세월호라든지 노동자의 그 죽음이라든지 이런 거를 꺼내놓습니다. 너 이게 동의하냐 안 하냐? 예를 들어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김문수 그 후보자가 죽음의 구판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근데 민주당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큰일 납니다. 늘 이제 세월호 배지까지 달고 다니죠. 근데 세월호 같은 것은 사고입니다. 해난사고, 말하자면 교통사고입니다. 관리 부실이 있고 허다한 문제들이 지적이 되죠. 배가 낡았고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선장이 엉망이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런 문제가 지적이 되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문제는 죽음을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세월호 단원고 아이들의 죽음을 처리하는 방법, 그것을 보도하는 방법. 언론은 재난 준칙 보도를 지키지 않고 슬픔을 과장하고 죽음을 중계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죽음을 중계했죠. 배가 옆으로 기울어서 넘어지는 것을 생중계를 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트라우마에 사로잡혀서 그걸 못 잊게 만들죠. 언론은 죽음을 중계하는 그 부모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일면에 큰 사진 한 판으로 슬픔에 몰입시키는 방법으로 우리 사회는 그 어떤 비극을 처리합니다. 비극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우리 사회만큼 그 죽음을 극대화하고 죽음을 연장하고 눈물을 연장하고 슬픔을 못 잊게 만드는 어떤 사회든지 또는 개인이든지 간에 개인이든 사회든 그 개인의 죽음에 걸맞는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뭐 가족장이든지 사회장이든지 국가장이든지 이 장례 절차라고 하는 것은 슬픔이 있는 과정입니다. 슬픔을 갈무리하는 과정이다. 모든 것은 모든 죽음은 개인적인 일입니다만은 어떤 종류의 사회적인 비극의 경우에는 사회적인 장례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합니다. 죽음에는 죽음에 대한 의례가 있고 죽음을 승화시키는 장례 절차가 있습니다. 이 절차를 끝내고 그 다음에 남는 건 이제 현실의 문제죠. 고쳐야 될 것은 고치고 네, 법적인 뒤처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그 죽음의 장례 절차를 무한 연장하면서 죽음을 극화시키고 슬픔을 계속 오늘날의 정치 투쟁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간악한 정치 사기죠. 유가족들도 거기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간악한 정치 사기.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터졌던 크고 작은 재난을 정치권에서 처리하는 것을 보면 재난의 정치화죠. 죽음의 정치화. 그러니까 그 자체로 죽음의 구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장례를 치르지 않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사회적으로 갈무리가 돼야 되는데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해서 정치적으로 만듭니다. 이게 이제 김문수 재판에서 어제도 토론이 되었던 그런 주제들입니다. 그 죽음을 계속해서 끌고 들어와서 정치화. 그 사회적으로 그 죽음을 갈무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확대 재생산을. 언론들은 그걸로 장사를 합니다. 정치는 말할 것도 없죠.